어제 폐막한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의미 있는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문화와 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입장식입니다. 시군의 특성을 상징하는 각종 조형물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 다소 낭비적이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체전에서는 시군의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꾸며주면서 시군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지역문화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식전 행사로 공연된 자전놀이와 주 경기장 앞 특설 무대의 다양한 공연, 체전 기간 동안 열린 안동예술제 또한 이번 체전을 문화체전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경기 운영 외에도 도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을 접목함으로써 향후 도민 체전의 방향성을 제시한 매우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안동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대회를 빛나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사회단체마다 시군과 자매 결연하면서 응원단으로 나서주고 간식까지 제공하는 열성을 보였습니다. 안동에서 열린 그 체육대회에서 봉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또 뜻깊고 그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안동에서 즐겁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또더 즐거웠어요. 그러나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일반 관람객은 숙소를 잡지 못하거나 일부 업소의 바가지 요금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안동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향후 도민체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북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대회였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